대학때 4천만 원 날렸다고? 뭐? 4천만 원? 너무 크다 대학때. 아 진짜요? 너무 크다 대학때. 대학생 때면은 진짜 크죠. 근데 너무 큰데?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안 빌려주는 그런 게 생긴 건데 제가 대학생 때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처음 나왔어요. 그렇죠. 처음 나왔고 대학생 때 유행했어요. 근데 아는 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한다면서 자기 통장 이렇게 보여주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린 것도 있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납입했던 보험 대출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보험 대출을 받아서 맡겼는데 약관 대출. 그게 진짜 신기한 게 6개월 동안 1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. 우와. 그래서 우와 이거 본전 금방 찾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6개월 뒤부터 연락이 안 와. 천만 네. 넣어주고 이제 네. 연락 안 와. 네,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돈 가면 연락 없어. 네, 그래서 아 이건 내 실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랑 저랑 이 사람을 찾아서 법정 싸움을 계속했어요. 이겼거든요. 그리고 가압류도 받았어요. 근데도 한 푼도 못 돌려받더라고요. 뭐야? 왜요? 그 사람 처벌만 받죠. 아, 네. 몸으로 때우는 거야, 몸으로. 괜찮아지 뭐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해버리니까 아 함부로 이제는 인간관계에 돈을 섞으면 안 되겠다. 그걸 배웠었죠.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. 어? 사실 이것도 단연간의 어떤 경험인데요.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가 잘 된 것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행복한 거를 다 부처님 공으로 돌리세요. 불자시구나. 네. 그래서 또 너무 무서운 게 현찰을 드리면 그게 다 이렇게 보시로 가니까 다 제사 지내는 데 가고 이러니까 집도 안 사는 거예요. 엄마 명의로 사면 팔아버릴까 봐. 아이고. 네,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그런 게 욕심이 좀 없으세요. 순수하시고.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직접 다 결제하고 그래서 그 제사도 그냥 어머니가 일일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그냥 제가 그때 보내주고 피해 당하실까봐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제 이름을 거론하고 그걸로 이제 빌려달라고 그러고 네,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도 해요. 딸이 모니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자랑도 못해요. 진짜? Friday.